승재 왔어. 밥 먹고 있으니까 얼른 나가봐. 어. 어디 가는 거야 너는? 승재는 뭐 로팜인지 거기서 만나자고 해서 거기 간다던데? 그래? 나도 누구 좀 만나야 돼서. 누구? 아 누구라면 엄마가 알아? 그냥 만날 사람 좀 있어. 야가 왜 승재를 부렸어? 너 승재하고 안 풀었냐? 어쩐지 승재 만난다고 고시원 간 것 아니었어? 못 만났어. 그려. 어긋날라 싸게 나가봐 그럼. 야. 무조건 네가 양보하고 무조건 네가 굽혀. 일단 내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승질도 부리고 고집도 피우고 네 멋대로 하는 것이여. 엄마 말 뭔 말인지 알지? 어. 눈이 왔다 갔다 해. 우산 챙겨. 어. 야. 금나라. 금나라. 아, 왜? 눈썹. 눈썹 조심해. 아무래도 너희 아버지가 일을 또 처지른 것 같은께. 알았어. 야가 눈 온다는 말을 벌로 듣냐. 그 신발은 미끄러져서 안 돼. 멋부릴 생각 말고 낮춤한 걸로 신어. 아, 내가 알아서 할게. 엄마 좀. 야가 오늘따라 왜 이려. 너 그날이냐? 엄마다. 왜? 아침부터 왜 고래고래 고래 타령이세요? 나 해 뜨고 잤단 말이야. 해 뜨면 일어나야지. 해가 뜨는데 그러게 왜 자? 왜? 밤을 왜 새냐고? 일한다고 그랬지? 누구처럼 논다고 그랬나? 칭찬을 못 해주면서 일에 수면을 방해하면 안 되지. 뭐?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, 고래 어머님. 네? 칭찬? 칭찬? 칭찬할 일을 해서 칭찬할 거 아니야. 이리 와. 이리 와. 아, 왜 이래? 아, 왜? 뭐? 시기 봐. 몇 시야? 1시 35분. 그게 뭐? 그게 뭐? 이리 와. 엄마, 엄마. 아, 왜? 거울 봐. 봤는데 뭐? 봤는데 뭐? 너는 3시에 맞선이야. 어? 현재 시각 1시 36분이고 1시간 반 남았는데 네 얼굴은 술떡이야, 호방떡이야? 술떡은 알겠는데 오방떡이랑 개떡은 어떻게 생겼어, 엄마? 맛있어? 이게 정말... 하... 알았어! 지금 준비해! 준비하면 되잖아! 준비한다고! 잘해, 오늘은! 어? 돈 있고 명예 있고 우리한테는 의사보다는 판검사가 낫지고. 그만 좀 하자, 엄마! 아우, 주말마다 지겨 죽겠어! 나는 남자가 아니라 잠이 필요한 여자야. 나도 지겨워. 나도 비차 지겨우니까 오늘로 끝내게. 제발 차 이지나 말라고. 야, 옷 골라놨으니까 이걸로 입어. 누구예요? 과외 선생이요. 응. 아빠는? 인터뷰. 우리 출판사? 아니, 출판협회. 아, 너 저 빨리 가. 너 조심하고. 엄마. 아, 됐어. 무슨 말 할지 다 아니까 그냥 가. 나 진짜 결혼 생각 없어. 난 결혼보다 일이 더 좋고, 남자보단 잠이 더 좋고, 연애보단 술이 백만 배는 더 맛있어. 그만 포기해. 나 좀 포기해 주라. 응? 뭐야? 뭘 포기해? 뭘? 나한테 지금 엄청 중요한 시기야. 책임 편집장 될 것 같다고. 작년에 우리 출판사 책 150권 출간했어. 편집장 되면 그걸 전부 다 내가 책임져야 돼. 근데 지금 어떻게 결혼을 해? 너희 아빠가 너보고 편집장 하래? 아직 그런 말씀은 없으셨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. 그래?
그러면 누이 아빠는 말려야겠네. 꿈 깨. 꿈 깨고 가서 선이나 잘 봐. 엄마 진짜 이럴 거야? 뭐든 때가 있잖아. 지금은 나한테 바로 그때야. 지금 결혼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거 도루묵되고 내 인생 죽도 밥도 안 된단 말이야. 그래. 뭐든지 다 때가 있는 거야. 특히 결혼은 더하지. 그래도 지금은 네가 이자라도 달고 있으니까 선이라도 들어오지. 내년만 돼봐. 피부만 늙는 줄 아니? 네 난자도 늙어. 네 난자도 지금 쭈글쭈글 늙어가고 있다고. 뭐? 엄마가 봤어? 내 난자 늙는 거 엄마 봤냐고. 아유 좋겠다. 딸 난자 쭈글쭈글 늙어가서. 뭐 여자는 애 낳아 결혼해? 나이에 떠밀려서 하는 그런 결혼 난 안 할 거야.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럼 넌 뭐 할 건데? 혼자서 일 열심히 하면서 독신으로 살 거야. 왜? 뭐야 독신? 이게 정말 야! 너 독신 살 거면 당장 이 집에서 나! 어머나 아유 강 선생. 예, 아 저 두 분 대화를 들으려고 있은 건 아니고요. 인사드리려고. 역시 이럴 땐 인사보단 올라가야죠 당장. 예. 아니 강 선생 강 선생 저 강 선생이 한마디만 해줘. 내가 아주 말로는 못 당하겠어 얘를. 예. 아 뭘? 아니 다 들었잖아. 뭐를만 들었나? 올 때마다 이 꼴인데. 그야 저기 그냥 독신으로 살겠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그 독신으로 죽는다 또는 뭐 독거 노인으로 혼자 쓸쓸히 늙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요? 맞아 맞아 맞아.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 아니야. 그럼 그쪽 정자 하나만 줄래요? 혼자 쓸쓸히 독거 노인으로 안 늙어가게요. 예?